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원자력 연구원의 특별 점검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대표와 시민 단체 등은 원자력 연구원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긴급 소집된 협의회에서 원자력연구원 주변 주민대표와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폐기되는 동안 감시 책임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 기능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과 출입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점검 절차마저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자력 연구원의 관리 실태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없거든요. 유명 무실했던 안전 규정도 지적됐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절차가 있었지만 무시한 채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부서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단 처리했다는 겁니다. 또한 33개의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시설을 원안위 소속 검사원 2명이 이틀 동안 검사했는데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서류 검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방사성 폐기물들이 워낙 극저중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별로 해가 끼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대전시는 유성구와 원자력연구원 3자 간의 원자력 안전 협약을 체결해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 검증단 구성을 통해 원자력 시설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증해야 된 여러 가지 그 과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 앞으로 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통한 뒤에 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시민검증단 참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